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혼조세 마감을 했죠.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6%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플러스 0.6% 상승을 했는데 자, 코스피가 어, 보면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락을 하면서 2561.2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코스피가, 어, 고점과 저점, 어,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어, 이렇게 그, 어, 40포인트가량, 진폭이 굉장히 센,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야, 이것이 뭐, 보면은 장 초반에, 어제도 그렇고,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상승을 하면서 잘 올라가다가, 어, 후반에 들어올수록 상승세가 꺾이면서 결국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크게 보면은 오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자, 연준에서, 어, 이금리 인하 가능성, 어,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이게 조기 인하죠? 어,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러한 거 어, 그래서 결국은 뭐 실망감 어,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가 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근데 의외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다. 어, 이러면서 결국은 어, 지수가 오늘 충격을 받으면서 어, 이렇게 그 어, 하락폭이 조금 좀뭐 하락폭이보다도 장중에 진폭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야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656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기관이 오늘 뭐~ 매도가 (645억) 그리고 또 개인이 (75억) 뭐~ 매도는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기관의 매도. 어, 제뭐 4천억 정도 뭐 매도를 했지만 오늘 매도세를 상당히 줄였죠. 그리고 특히 금융 투자에서 1445억 매수가 들어온 것이 조금 좀 긍정적인 사항이죠. 어, 제가 그 금융 투자 그러면 뭐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그 연말에는 바로 배당 어 이것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는 배당이 끝나니까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가 이렇게 그 계속 진행되는데 1월하고 2월에는 뭐 이렇게 그 그동안에 어, 12월 달에 배당을 위해서 매수했던 거가 거의 뭐 매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 그 기관도 역시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제가 그랬죠. 어, 코스피 지수는 2550 에서 2500 정도. 뭐 1차 지지선은 2550 정도. 그다음에 2차 지지선은 2500 정도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뭐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삼성전자가 2.35% 하락폭이 굉장히 셌어요. 그 다음에 어, 하이닉스가 플러스 1.03%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어,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0.6% 이렇게 그 상승을 했지만 어, 포스코홀딩스가 1.92% 하락. LG화학이 1.57% 하락. 삼성SDI가 0.92% 하락. 이렇게 그, 어, 우리가 2차전지죠. 2차전지가 대체적으로 약세 보였다. 뭐 아무리 뭐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어 이렇게 그 낙폭이 무려 2.35%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바로 그 우리가 코스피지수 총그 시가총액 이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낙폭이 코스피 지수를 약세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오늘 뭐 자동차 보면은 현대 차가 0.05%약보압 그렇지만은 기아는 조금 좀 강세를 보인이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 그리고 또 카카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이 인터넷 관련주, 상승을 보였죠. 어, 보니까 뭐 네이버가 1.32% 그리고 카카오가 2.62% 어, 이렇게 그, 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들이 656억에 매수를 했지만 또 어떤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한번 어, 점검을 해보죠.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전기전자 어, 이렇게 무려 798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뭐 비록 매수는 656억에 매수를 했지만 은의약품에 321억 그리고 기계에서 259억에 매수 그리고 운수창고라든가 금융 쪽에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또 어,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인터넷 관련주 어, 이렇게 서비스죠. 394억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뭐 서비스 쪽에서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556억의 매수가 들어왔죠. 반면에 매도는 645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전자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센 거.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그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냐? 오늘 뭐 보면은 어 여기에서 뭐7 7 0 0 500원에서 74,700원까지 내려왔는데 기관이 오늘 그 125만주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참 모처럼 매도가 셌네요 어 148만 6천주 정도 이렇게 그 매도해서 개인이 246만주 매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어 매수 기회 잘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그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좀 깊었다. 이것이 어 이렇게 서 오늘 어 증시에 좀 특징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어, 일단 뭐 이렇게 그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쇼크 그리고 또 어, 연준에서의 다른 것보다도 어, 이게 조기 금리 어, 인하의 가능성 이것이 어, 상당히 그 줄어들고 있죠. 뭐 이것은 뭐 연준에서 조기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고용 지표가 의외로 잠깐만 좋게 나와요 고용 지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10월달 어 10월달에 그 일자리 수가 17만 보니까 뭐 17만 3천 명이 늘어났어요. 3천 명. 그다음에 또 11월달 11월달에는 10만 5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줄고 있죠. 일자리 수가.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12월달에 일자리 수가 왕창 늘어나 버렸어요. 21만 6천 명.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현재 그 고용 지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뭐 일자리 수도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실업률, 실업률이 어 지난 그 전달 11월 달하고 거의 뭐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보니까 실업률이 3.8%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너무 조급하게 금리를 어 인하할 어, 이런, 그, 명분. 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야 이것이 뭐 결국은 식어버리는 상황이 됐죠 뭐 이게 조기 금리 인하는 뭐 3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소한 5회에서 뭐한 7회 정도 어, 2024년 올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근데 이러한 그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도대체 실적이 어느 정도 악적이 어, 쇼크가 나왔길래 그러냐 어, 삼성전자의 그 4분기 영업이 어, 이것이 이제 잠정 실적이에요. 뭐 잠정 실적이나 뭐, 어,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어, 다그 확정된 거 발표할 때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잠정 실적이 2조 8천억을 기록을 했어요. 2조 8천억. 이거가 시장에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3조에서 한 4조 정도 가지 않겠냐. 오, 어,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내놨는데, 이것이 뭐 2조 8천억으로 팍 줄었어요. 2조 8천억이라는 것은, 이거가 이제 그 2022년 4분기 대비, 4, 4분기. 이거는 이제, 어, 2023년도 4, 4분기죠. 이거 대비해가지고 무려 35%나 이렇게 그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것보다도 뭐 감소할 거는 예상을 했지만은 그래도 3, 4조 정도는 어 이렇게 그 나오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감이 결국은 이렇게 그어 여기에서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그 많이 올랐습니까? 1.03. 어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HBM 메모리. 자, 이거에 대한 또 여기에서, 어, 기대감. 어, 이것이 또 실적으로, 호실적을 나타냈죠. 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에서 지금, 어, 이렇게 그,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그 발주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처음에, 에, 엔비디아하고 접촉한 게뭐 설에 의하면 은 삼성전자랍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이 HBM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엔비디아에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다 들어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어, 하이닉스에서는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뭐 거의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여기에서 생산량을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 대박이 난 거죠. 에, hbm 메모리 그러면서 어,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뭐 예상보다도 좀 저조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뭐 들어준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어 그렇게 그할 필요는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야 이거 말이야. 이제 뭐어 계속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절대 하락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보면은 그 여기에서 어 지금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보니까 뭐 11일 날 11일이면은 어 미국 시간으로 11일 11일 목요일이에요. 1, 1. 어,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소비자, 예,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은 연준에서 어, 이것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투자자들은 이게서 어, 그 12월 어 CPI 이쪽으로 여기에서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 이것이 뭐 예상보다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 어 이것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야 그래도 어이게서어 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 2%때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그런 그 명분이 생기지만 은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아 우리가 이거 그 물가상승률. 이것이 이제 2% 목표 때에 갈라면은 더 강하게 이 고금리 기조라든가 긴축을 이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니까 이게 일단 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요때까지는 조금 좀 관망 모두 정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어 실적이 뭐 보면은 이제 뭐 어닝 쇼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시장에서의 그 영업이 기대치 어, 이것이 지금 뭐한 3에서 4조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뭐 2조 8천억 3조에 좀못 미쳤죠. 2조 8천억이 예상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그냥 확 튀어 나온 이런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뭐 계속 그 지금이 바닥이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어 지금 현재로서 실적이 이렇게 그 나왔지만은 이것이 말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작년 2023년도 2023년도 상반기. 이게 이제 요거는 영업 이익이 이렇게 그 2조 8천억 나온 것은 4 4사분기 하반기죠. 이 상반기에 보면은 영업 이익이 6천억대예요. 그 6천억대 대비해 가지고 네배다 다섯 어, 배까지는 안 되지만은 네배더 이렇게 그뭐4624 2조 4천억 이상 어 이렇게 그 나온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다 보니까 어 특히 그 이것이 이 반도체죠. 이 반도체 쪽에 그동안에 그 손실이 많이 나고 영업 적자폭이 어 이렇게 컸는데 이 이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이 영업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 적자 이것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일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 보면은 그이 작년 작년이라는 건2020 그, 3년도죠. 2023년도. 뭐,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될것 같아요. 6조 5천억. 근데 이제 올해 2024년도, 어, 이어 영업이익은 어, 한 30조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상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뭐, 일단 AI 때문에 AI. 어 인공지능 제품이 올해 대거 출시가 되면서 뭐 삼성전자에서 뭐 부품 세트 이런 그 실적이 한마디로 말해서 쌍끌이, 어, 쌍끌이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실적은 어디에서 좌우돼요? 바로 반도체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죠? 어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전이 있어요. 이런 거보다도 반도체 실적이 좋아야지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지금 2024년도에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 반도체 이 어, 턴어라운드 이런 그 분위기가 어 나서면서 거기에다가 또 AI 이것이 이제 서버 쪽에 들어가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HBM 메모리라 그러죠 이것뿐만 고성능 메모리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아, 이것도 또새로출트 시가 되죠 온 디바이스 AI 이러다 보니까 이 2024년도에 삼성전자 외에는 어 이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반도체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이게 매수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뭐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사면 그럼 뭘 사겠어요? 뭐 이게 2차 전지? 2차 전지에는 작년에 여기 주도주였지만은 2차 전지는 올해 2024년도에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이게 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반도체밖에 없어요. 오히려 매수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정이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겁나서 매수 못 하고 올라가면 추격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뉴스 계속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뭐가 나오나 그러면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말이에요.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이 후회한다. 야, 작년에 이게 지금 얼마야? 6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작년 3, 4월에 얼마였었냐? 이게 2천만 원대였어요. 2천만 원. 이게 3배 올라갔습니다. 3배. 어떤 기사 보면은, 야, 이거 비트코인 샀으면 강남으로 이사 갔을 텐데. 이런 기사. 여러분들 이게 아니다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야, 공포. 이 공포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저점에서 사야지 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까지? 1억? 1억까요? 뭐, 이게 여여기서 사서 1억 갔으면 5배잖아요. 그죠? 이 6천만원을 1억 가면 얼마예요? 뭐, 한 4천만 그대로 1억 가라앉지 않고 뭐 중간에다 이렇게 내려오면 또어떻게할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회라는 것은 언제요? 예 남들이 아니다고 할때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공포 느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 보면은 뭐...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먼저 보자고 일본이 1.1%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대만은 마이너스 0.21, 상해 종합주까지수서는 플러스 0.2% 상승. 홍콩항셍 홍콩해치는 마이너스 뭐 0.21, 마이너스 0.57% 이렇게 그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미국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28%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왜? 어 여기 보면 나스닥 이야, 나스닥이 오늘 얼마나 올랐어요? 2.2%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S&P 500. 5 0 1 4 1 상승. 그리고 다우가 0.58% 한마디로 말해서 나스닥은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 이게 왜 이렇게 그 급등을 했습니까? 다른 거보다도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어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보니까 얼마가 올라갔냐? 6.43%가 상승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죠, 이렇게.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바로 AI. 자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그리고 PC하고 컴퓨터 이게. 컴퓨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칩세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 자, 여기에다가 보면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AMD도 올라갔어요. AMD 그러면 여러분들 뭐다 AI잖아요. 그죠? AMD도 지금 보니까 5.48% 상승. 야,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놈의 실적 쇼크 때문에 오늘 어 이렇게 그2.35%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원유값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 원유가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질유 4.1% 하락을 했어요. 70달러 77센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브렌트유, 브랜트류,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금 보면 3.35% 하락을 했어요. 76달러 12%를 12센트를 기록을 했어. 어왜 이렇게 그 갑자기 어,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냐. 사우디가 말해요. 어 여기서 에 원유 가격을 2달러씩 내렸어요. 2달러. 자왜 이렇게 내렸나? 지금 보면은 첫 번째가 이 미국에서 이셰 가스, 이셰 가스 생산을 막 계속 늘렸어요. 어 이러다 보니까 어이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요, 사우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란하고 러시아 이 이란하고 러시아산 이게 저가죠, 저가. 이 저가가 침투하면서 이 결국은 사우디 사우디의 시장 점유율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어 고가 전략을 써 가지고 는이기에서뭐 셰일 가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쪽으로 여기에서 그 구매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2달러씩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그 국제 유가 야, 이게 내리면은 결국은 현재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가 굉장히 그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 그런데 결국은 가격까지 이 떨추다 보니까 이게 더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 자 여기에서 어 일단 뭐 오늘 미국 증시 간밤에 상승한 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상황에다가 바로 반도체 그 바로 엔비디아 amd 이런 것 때문에 그 여기에서 어, 낙스 타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유럽 증시 한번 보죠. 유럽 증시 보니까 영국 독일 자 영국은 0. 어, 0.8% 상승해요. 독일이 마이너스 0.2% 그리고 프랑스가 0.14% 하락이죠. 유로스타기 마이너스 0.37 그러니까 영국만 플러스고 어, 독일, 프랑스, 유로스탁은 다 마이너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조세 그런거 그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 어, 전체가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지금 보니까 어, 다우가 0.27% 마이너스, 그리고 또 S&P 500이 마이너스 0.28이죠. 그리고 어, 나스닥이 0.39%, 유럽 증시가 혼조세, 미국 증시, 미국의 선물 지수 하락을 하는 것을 보면 뭐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조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어 그리고 또 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어, 보합으로 유지될 가능성, 관망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증시 말이에요. 지금 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어, 보면은 일단 1차 지지선 2,550, 2차 지지선 2,500까지 좀 본다. 그러고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삼성전자는 어, 지금이 바로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은. 매수의 기회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장 중에 그 계속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장 오시면은 어 제가 그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뭐돈 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장중 내내 해주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면은 월한 달에 뭐 천만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어 500만원 천만원 이상 그렇게 그 버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어 그. 1100만원, 12월달에 수익, 1100만원 냈죠. 어, 여성분, 우리 금자탑님,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 어, 방송, 재방송 들은 지가 한 4년 정도 돼요. 그리고 뭐 60대 초반이신데, 재방송 듣기 전에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냅니다. 어, 그리고 지난 그 11월달에 또여기 보면, 은 11월달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수익 냈어요. 어, 7000만원 가지고 월한 달에. 어, 보면은 뭐 천에서 한 삼천 정도 이렇게 그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장기 투자하는 종목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9600만원 가지고 수익금 2억 4300이에요. 야, 수익률이 말이에요. 뭐 보면은 몇퍼센트예요 여기 보니까 252퍼센트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그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뭐 방송할 때 이렇게 뭐, 어, 소위 뭐 생방송 한다고 뜨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 누르면은 여기 화살표 누르면 여기 그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 바로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그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 들어오셨으면 카페 여기에서 무조건 가입을 하세요. 그다음에 어 카페 가입을 하셨으면 여기 어 카페 활동을 조금만 하시면은. 여기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 접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고수의 매매 기법이에요. 두분다 지금 세상을 뜨고 안 계시지만은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기법을 남기셨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 매월 1억과 1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뭐 어 천에서 3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 여기 보면 은 1억 가지고 1억 매수했죠. 수익금이 3천칠백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3천팔백만원 매수를 했는데 수익금이 1400만원이에요. 수익률이 37%입니다. 여기는 7천이백만원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금이 1100만원이에요. 수익률이 15%예요. 85세 연세, 80세 연세 이렇게 어 매매하는 어 소위 말해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여기 다.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런 데 보면 뭐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뭐 전문가 이론에 의한 5일 이동 평균선 쌍봉 매매 기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리딩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뭐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뭐 장중 내내 점심 시간 빼고 어 제가 무료로 이렇게 방송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이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달에 88만 원에서 월 110만 원까지 내고 방송을 듣습니다. 이 유료 리딩 하는데가 뭐 유명한데가 뭐이 경제 TV예요. 뭐 한국경제 TV라든가 그 다음에 매일경제 TV 그리고 이토마토 뭐 Mtn 이런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 TV하고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한 달에 88만 원을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 공짜로 제가 이렇게 그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시면 많은 분들이 뭐 매일 오십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월 1천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 방송을 잘 따라 하면은 한 달에 500만원에서 뭐 1천만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종목 추천보다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또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그뭐 88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주고 방송을 들으면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뭐 하루에 종목 추천하는 거가 뭐두 개, 세 개씩 막 해요. 이거 여러분들 수익안 납니다. 오히려 회비 내고 손실 나요. 왜? 이거는 오락이고 도박이지. 이거는 주식 매매 투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자기만의 매매 기법,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 이렇지 않으면은 절대 돈못 법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 기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영상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 제가 여, 유튜브 영상 올려 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어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식 투자는 공부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 투자. 뭐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으로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 그래도 공부해야지 뭐 가가지고 그냥 뭐 이기 좋아요 저기 좋아요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 재무제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의 주가 흐름을 알고 그리고 또 재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어 절대 공부 안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종목 동량이나 하고 다녀요뭐뭐면 좋아요. 이렇게 뭐 샀는데 유해 상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이 되죠. 그러고 나서 돈 잃고 퇴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 그러면은 이렇게 그한 어, 손에는 재무제표 그리고 또한 손에는 차트 어, 이것을 들고 여러분들이 공부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볼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줄 알아야지.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은 월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어 수익 낸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주를 산오세이 다섯 배만 가봐요. 2억 5천에 2억 5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어, 투자해서 돈 벌고 매매해서 돈 벌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잘 배우세요.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한 달에 5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공식입니다. 첫째, 종목 개수를 줄이세요. 어떤 분들은 종목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뭐 50개 이상 뭐 10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여기 제방송 들으면서 보면 20개 뭐 30개 이런 분들 수익 안 나요. 아니 어떻게 그 종목을 다 여러분들이 볼줄 압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종목 개수를, 이렇게 그, 세 개를 딱 샀어요. 공부해가지고, 1억 가지고 사니까 수익금이 얼마예요?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7500만 원을 가지고 세 종목 공부해서 샀어요. 9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종목 개수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종목을 살 때도 뭐 아무 때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 이렇게 그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뭐 이렇게 바닥 찍고 눌림목. 이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에 살 때도 cci 라든가 rsi 라든가 엠 빌업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오백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를 제가 그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세요. 그러면 500만원 무조건 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들 엠뷸내스 위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어, 여기 그 카페 여기 있어요. 지식송 어,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 카페 여기 가 가지고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벨소리 알람 소리 해가지고 달달달달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어,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매매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삼성전자 뭐 이게 매수 기회다. 어, 조종시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동아 ST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재무, 저기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노래가 그대로 21선 우상향, 21선 여기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해라.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눌림목이 있어요.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 보면은 cci 나인이 과매도 구간 이런 그과매도 구간 이런 과메도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과메도 그리고 세 번째 뭐 여기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이고 뭐 여기에서도 올라가다가 눌러줬는데 이 저항선에서 이렇게 그어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은 2일 이동평균선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 그니까 러 제가 가르쳐드리는 기본을 가지고 잘 응용하면은 한 20, 3 0개 매매 기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눌림목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항상, 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두 번의 분할 매도. 두 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계속 밀리면 손절. 이네 가지 원칙. 어, 이것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수익 낼수 있는, 어, 금액이 한 500만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씩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이 pbr하고 per요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pbr 요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라 그랬어요? 저평가라 그랬어요. 여기가니까 그러니까 0.83이니까 저평가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per 1 0 이상이면 고평가.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41.45니까 상당히 그 저평가 국면에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어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보고 꼭 판단을 하시고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죠 매매 그러니까 투자는 장기로 이렇게 하는 거고 매매는 이런 그 매수 위치에 왔을 때 주가가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매달 뭐 급여 타듯이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 매매 횟수는 뭐 5회에서 뭐한 10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어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어 우리가 어 바로 뭐꼭 매매 횟수에 이렇게 제한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보여 드린 뭐 천년아랑님 매매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몇번 매매 횟수가 몇 번이에요. 종목이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 냈어요. 종목은 뭐 하나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개 종목,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종목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냈어요. 뭐 매도 매매 할 때마다 뭐 수익 보면은 뭐 사십이만 원, 삼십삼만 원, 이백사십만 원, 백만 원, 백구십만 원, 팔십팔만 칠천 원, 백오십오만 삼천 원, 백오십육만 원, 뭐 백십사만 구천 원 이렇게 그죠?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이 추세 매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동아 SC는 뭐 하는 회사냐? 한번 보죠. 이 회사는 말이에요. 동아 제약에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설립된 신설 법인이에요. 그리고 또뭐 이게 보면은 뭐 바이오 제품 제네릭 뭐 도입 의약품 다양한 제품 폴리폴, 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동아 제약 그룹이네. 그죠? 자, 이 회사의 그 보면은 매출이 5,800억, 5,000, 5,900억, 6,300억, 6,300억. 그리고 영업 이익이 340억, 156억, 162억, 180억. 영업 이익이 쭉일어네 그죠? 당기 순익 어보 이렇게 쭉 다들 거 꾸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뭐 영업이익률 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출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 그죠? 뭐 제약 2.86%뭐2.62%이 정도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이 1.92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수익률은 상당히 적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렇지만 회사가 뭐 이렇게 그 그냥 탄탄하게 굴러가는 어, 운영되는 그러한 회사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주가가 65,600원이에요. 65,600원인데 이거를 나눠줘요. 뭐 pps 한 주당 자산가치 79,998 어, 이 정도 이렇게 나, 이걸로 나눠주면은 0.82가 나오죠. 이게 저평가죠. 아무래도 3보다는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PER, 주가 순, 자,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65,600원. 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얼마예요? 1,515원. 1,515.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43.04 이거는 10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어, 10보다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고평가 국면이다. 그렇지만 은 우리는 이런 매수 포인트에 왔을 때 여기가 바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투자하고 이게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바로 뭐, 어, pbr 이거는 굉장히 높고 pr e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실전매매라고 얘기했죠 실전매매 실전매매는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1차가 40% 4 32 1200만원 2차가 30%, 3, 3은 구 900만원. 그 다음에 3차, 뭐, 30%, 3, 3은 구 900만원.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원 샀습니다. 야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땡겨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뭐 욕심내지 말고, 야, 이게 뭐, 살 때마다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다. 이 초보들은 거의 한꺼번에 사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는 항상 손절하고 그런 상황이죠. 아, 손절이 아니라 원샷 한 번에 다 사고. 자, 그런데 이게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2차, 3차 이렇게 자금을 마두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하는 거 2차 매수. 이렇게.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차 매수하는 거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그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더라도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런 예비자금 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자금을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어,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쭉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5%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확률 그러니까 꼭100% 올라간다는 건 없잖아 그죠 이게 85% 내려오면 마이너스 5% 매수가 이렇게 3차 매수해 가지고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버티다가는 소위 말해서 고생합니다. 뭐 계속 그 주가가 내려오면 은 손실은 커지고 그리고 또 손절은 못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손절 이게 필수예요. 이게 주식 하면서 필수가 분할 매수. 그리고 그 다음에 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내려올 때안 사죠.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때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갈 때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계속 밀리면 손절.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 제일 중요한 게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 철저 하게 나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수익으로 연관됩니다. 연결.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쭉 해보시면 누구나 다월한 달에 그 어, 천만 원 이상, 뭐, 오백은 기본으로 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 종목, 어, 보니까,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덕양산업. 자, 이 종목도 여기에 보면은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뭐 계속 내려왔죠. 그럼 여기 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사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갔다 눌러주고 올라갔다 눌러줬어요. 그 여기서는 뭐 과매도 구간이 없죠.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 있는데,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강하게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가 눌러주면은 바로 뭐 20일 이동 평균선 이것이 여기에서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눌러줘서 과매도구간이 이거는 과매도, 구간. 이건. 이건 과매도. 여기에는 과매도 구간, 이건 지지선 구간이에요. 여기서 분할매수 세 번, 주가가 올라가면 두번 분할매도, 내려오면은 손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매매하면 한 달에 5 0 0만 원은 여러분들이 그 직장 다니면서 봉급 타듯이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생활비 꾸준하게 벌수 있고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젊은 어 이렇게 분들은 또 이렇게 급여 플러스 보너스 매달 자기 봉급만큼 벌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체육관 하시는 어 우리 어 분은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주식으로 이렇게 매매 가지고 수익 내 가지고 뭐 임대료 내고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가 하게나 나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거는 겁낼 필요 없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분할 매수한다는 거 아셨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